한의학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피나 뭐 이제 뭐 어디 아플 때뭐침 맞고 이런 건 이해가 돼도 네. 근데 뼈 하면 엑스레이가 떠오르고 이거 양의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네. 한의학에서는 뼈를 어떻게 보나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내부로 오장육부가 있고 머리에 이제 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팔다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피혈육근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부, 혈액, 혈맥이죠. 육살 근, 근육도 포함하는 그다음에 육근, 건이나 인대, 골, 뼈.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팔, 다리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피혈 육근골이 각각 어떤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의 시스템과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뼈는 신장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어떤 뼈의 상태, 우리가 골격이 크고 굵은 사람도 있고 골격이 가늘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신장 시스템의 어떤 활성도를 보기도 하고 또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통해서 뼈 건강을 관리하는 어떤 관절이 안 좋거나 골격이 부러지거나 다쳤을 때 그랬을 때도 어떤 신장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뼈 건강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뼈에 대해서 좀 버려야 되는 고정관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디님 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뼈 하면은 이제 뼈가 딱 이제 다 크면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유를 먹어서 튼튼하게 만들고 네네. 칼슘이 그렇죠. 빠져나가면 이제 뼈가 약해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우리 몸이 있는데 내 몸속에 있는 뼈가 다 녹아서 없어져요. 몸속으로 흡수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문어처럼 되지 않을까요? 문어처럼 되거나 저는 이제 가끔 강의 듣는 분들에게 우리는 슬라임처럼 될 거라고 말씀드려요. 슬라임 안에는 다 뭔가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자, 이제 슬라임 몸속에 녹아져 있던 뼈를 슬라임 겉표면으로 쫙 옮겨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겉표면에 있는 거요? 네, 겉표면으로 칼슘들이 싹 이동을 해요. 표면을 감싸요. 그럼 뭐 조개같이 이렇게 아, 되는 거요? 그죠. 꽃게, 뭐, 킹크랩, 바닷가재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뼈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이 동물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뼈를 우리는 척추동물은 이 뼈를 안에다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리고 감자탕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뼈 주변에 살다 발라내면 어떻게 되죠? 뼈다 분리돼 분리되죠. 버리죠. 예, 그런 것처럼 뼈 자체는 스스로 구조를 유지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처럼 해골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 뼈를 이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골은 싹 떼어대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오히려 이 우리가 이런 골격을 이루는 뼈의 구조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움직이기 위한 근육이나 인대가 부착되는 어떤 고정점으로서의 뼈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의 철제 빔처럼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닙니다. 뼈는 늘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뼈는 일부에서는 파괴되고 일부에서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몸 필요에 따라서 뼈속에 있는 칼슘들을 빼내기도 하고 또 대사를 통해서 뼈에 칼슘을 축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뼈라는 건 어떤 그 자체로의 완성된 골격이 아니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기능하게 하는 어떤 기능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뼈는 늘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생물 진화에 따라서 뼈는 다른 형태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면 뼈 건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뼈가 우리가 이제 철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뼈와 살, 근육 이런 게다 합쳐서 하나의 그냥 이제 그죠. 구조로 이루는 구조를 거지, 이루는 거죠. 하나가 독자적으로 뼈가 존재해가지고 거기에 살이 붙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아,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뼈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관절이 아플 때, 허리나 무릎 같은 큰 관절이 아플 때 환자분들이 아, 나는 왜 골다공증도 없는데 뼈가 아프지?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뼈의 상태가 좋다고 해서 관절이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건 오히려 이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그다음에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비만인지 적정 체중인지 이런 부분들이지 뼈가 아파서 뼈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물론 관절이 아프겠지만 무조건 골다공증 때문에 관절이 아프다 이런 관점은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 했을 때, 네. 뼈와 관련된 제가 생각해 가장 큰 질병? 골다공증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건 주로 언제부터죠? 뭔가 구멍이 뚫렸다. 나이가 들면 네. 걱정을 하죠. 네, 네. 피디님은 걱정 안 하잖아요. 아직 안 하죠. 특히나 네. 남성보단 여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생리가 끝나고 폐경이 네. 되면서 네. 그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네. 그때부터 이제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골다공증을 생각할 때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네. 젊어서 뼈가 튼튼해야 나이 들어서도 뼈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뭐 뼈는 한 30대 정도일 때 최강도를 나타내거든요. 네네. 그때부터는 계속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어서 성장기 때나 어렸을 때 뼈의 강도를 이 정도까지 높이는 사람하고 네. 이 정도 높인 사람하고는 똑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적겠죠. 그쵸.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네. 젊어서 통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건 요즘 아이들 먹는 거 부실하죠? 네. 운동 안 하죠? 잠 조금 자죠? 이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20대 또는 30대가 됐을 때 뼈 건강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이들은 더 오래 살 거잖아요. 네. 더 오래 사는데 뼈가 약하면 상당한 문제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그 말씀은 이제 뭐 나이가 들면 칼슘제를 먹어도 이 뼈가 건강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아까 네. 왜 뼈는 계속 변하고 네. 있고 파괴되고 새로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칼슘을 빼가기도 하고 칼슘을 축적하기도 하고 그런데 칼슘이 많은 것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뼈가 튼튼해지는 데는 칼슘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비타민 D 네. 먹거나 비타민 D 주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뼈에서의 이 칼슘 대사에는 비타민 D나 칼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도 작용하고 엽산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붕소,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먹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해서 작용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인은 뭐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 이런 걸로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칼슘제만 복용한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고 우유만 마신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네. 뼈의 재료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칼슘 이것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네. 칼슘 보충제는 칼슘 위주로 영양이 있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칼슘이 풍부한 음식 특히나 우리가 멸치나 실치 같은 뼈 칼슘이 풍부한 작은 생선들 뼈채 먹을 수 있는 생선들을 먹는 것은 네. 그 멸치나 실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로서의 모든 전성분을 먹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칼슘제 보충제를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뭐 신선한 채소 과일들 견과류 통곡식 뭐 이런 것들 먹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뼈는 적당한 물리적 자극이 가야 비로소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중력을 받는 걷거나 뛰거나 이런 운동들을 하지 않으면 뼈는 네. 약해져요. 한 실험이 있거든요. 독일에서 했던 실험 같은데 네.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을 병원 침대에 뭐 화장실 가고 검사하는 시간만 빼놓고는 계속 눕혀놨어요. 한 달간. 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봤더니 다 골다공증이 걸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적당한 물리적 자극이 가야 아 뼈를 튼튼하게 해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적당한 물리적 자극이 가는 운동들 하는 거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관절이 아프신 환자분들 중에도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관절을 보호대로 보호하고서라도 조금씩 걸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프다고 안 걷기 시작하면 더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못 걷게 되고 더 통증은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네. 그것을 진통제나 어떤 약물들로 케어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다리로 서서 걷는 동물이에요. 걸으시고 가능할 수 있으면 좀 뛰고 네. 이런 자극 가는 운동을 해야 되고
한국인의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잠을 좀 자야 됩니다. 아... 실제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이 골다공증 중에 확률이 높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좀 자야 되고 네. 좀 충분히 자야 되고 아까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콩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식물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들을 좀 섭취를 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